은하 씨도 이를 모른 체합니다. 다이 눈 좀 봐봐. 나도 좀 닮지 않았어? 어머, 진짜? 아주 쏙 빼다 박았는데? 그치. 보자보자 하니 남의 일을 데리고 너무한다 싶었는지 더 이상 못 참겠다 일어서는 은하 씨. 다이나, 다 놀았으면 그만 가자. 엄마, 나 목말라. 목말라? 일로 와. 우리 왕자님 목마르면 안 되지요. 일로 가자, 물 줄게. 이러다 애를 뺏기는 거 아닌가 불안한 기색인데요. 그런데 박민 씨는 아슬아슬한 이 순간을 즐기는 듯합니다. 왜 이래요?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아니, 아내가 주방에 있는데 박민 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게다가 은하 씨는 왜 박민 씨를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은하 씨가 변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둘째가 될 분위기를 풍기고, 그러니 성국 씨는 놀랄 수밖에요. 뭐지? 아주 반가운 이 차림은? 우리 둘째 만들어야지. 포기하자더니 갑자기 웬 바람인지. 어머니가 보약도 다려주셨는데 노력해야지. 그래?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가질 기회인데 성국 씨 꽤 긴장한 듯합니다. 이리 오시오. 오케이, 냉큼 오시오, 냉큼.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은 박민 씨 덕분에 부부 금슬이 더 좋아졌네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죠? 아, 박민 씨 아닙니까? 혹여 성국 씨가 깰까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가는 은하 씨.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 새벽에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아이, 난 한시가 급한 걸 어떡해. 내일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만남 어때?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알면 당신도 끝이야. 그런데 이미 성국 씨가 알아버렸으니 이를 어쩜 좋을까요? 폭풍전자가 따로 없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하 씨. 누가 볼세라 무장하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아니 여기는 역시나 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 뒤를 성국 씨가 조용히 밟았네요. 아씨, 누구야? 이게 어떻게? 아, 너야? 아니, 성국 씨도 박민 씨와 아는 사이였습니까? 여보, 여긴 어떡해? 남편 몰래 딴 남자를 만나고 이게 할 소리인가요? 성국 씨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듯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보!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성국 씨 진짜 마음이 단단히 돌아섰나 본데요. 너 우리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나 몰래 그놈을 만나? 어? 그것도 대낮에 모텔을? 어? 진짜 아니라니까. 아, 그래서 안 하던 잠자리도 해주면서 티 안 내려고 노력한 거야? 어? 그렇지? 다 오해야. 어? 여보, 제발. 우린 이혼법정에서 만나. 여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 성국 씨가 다인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인이, 여기 어딘지 알지? 선생님 집이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오늘도 욕할 놀이에요? 뭐? 어쨌든 오늘부터 쭉 아빠라고 부르면 돼, 알았지? 아니, 성국 씨, 아내가 바람피웠다고 정말 철륜까지 끊을 생각인 겁니까? 간다. 다인인 영문도 모른 채 박민 씨 집 앞에 남겨졌는데. 누구세요? 어? 아빠. 야, 내가 네 아빠야. 아,
정말 어른들 진흙탕 싸움에 아이까지 상처받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얼마 후. 왜 안 괴롭겠습니까? 겉으로는 모질게 내 저 아내에게 벌을 주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 아픈 건 성국 씨 자신일 텐데요. 다인아, 할미 왔다. 다인아. 넌 웬 대낮부터 술이냐? 우리 다인이는 어디 갔어? 우리 우대독자 어디 갔어? 응? 우대독자, 우대독자! 제발 그 우대독자 소리는 그만하면 안 돼요, 좀! 취했냐? 갑자기 왜 이래? 그런데 그때 아이고 우리 우대독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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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어쩌 다이나 쪽보고 울고 있어. 은하씨 화가 단단히 난 듯한데요. 아니 날 오해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저 어린애 이 집 저 집으로 돌려. 그래도 7년을 키운 네 자식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누가 내 자식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냐고 이게! 그때 성국 씨가 뭔가를 꺼내 보이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소송 걸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이제 좀 우대독자 소리 좀 그만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다인이가 성국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8년 전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오빠. 아씨 죽어버렸네. 어, 왜 말해? 나 임신했어. 뭐? 대학 커플이었던 두 사람에겐 임신이 큰 부담거리였는데 걱정하지 마. 오빠가 책임질게. 하지만 박민 씨는 남자로서 책임지겠다 은하 씨를 안심시켜놓고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예, 은하 씨는 해선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은하 씨! 그때 성국 씨가 나타나 은하 씨의 목숨을 구하게 됐고. 미쳤어요? 누구 죽으라고 죽어요? 극간 놈 때문에 죽어요? 예.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살면서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예, 아빠. 내가 한다고요. 성국 씨. 성국 씨는 그렇게 은하 씨를 보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네 창피하게 혼전 임신이 뭐냐 혼전 임신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알 게 뭐야 내 인생인데. 어머니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만삭이 돼서야 인사를 온 것입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 아들? 어, 아들. 잘났다 아주. 아이 몰라. 결혼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지만 그 좋은 결혼을 하고도 마음이 허했던 성국 씨는 자신의 핏줄 하나 정도는 더 갖고 싶어 했는데요. 첫에 임신하면 둘째는 금방 들어선다던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분은 자리를 좀 잠시 피해주시겠어요? 뭔가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왜요? 제 아내가 뭐 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성국 씨가 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예?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무정자증이라뇨?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국 씨는 첫째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지만 핏줄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에 아내 씨와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는데요. 손자 욕심 많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성국 씨는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보려 부단히 몸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존재를 알게 된 씨는 을 미끼로 돈을 뺏어버려 씨에게 접근해 협박을 시작합니다. 다인이 잘 컸네. 내가 버려준 덕에 지금 잘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보답은 있어야지. 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 풀어줄까? 혹시 시어머니에게 사실 폭로할까? 박민 부부의 괴롭힘과 협박에 끌려다니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은하 씨. 밤낮 없는 괴롭힘에 남편 성국 씨까지 알게 돼 고통을 같이 겪게 될까 봐 결국 박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당장에 큰 돈은 힘들어도 조금씩 돈을 나눠주겠다는 각서로 박민 부부의 협박을 잠재워보려 한 것입니다. 아내 씨가 친부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씨는 배신감에 결국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7년 전 박 씨가 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양육해온 건 입양인 것 같고 자녀의 신분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더 이상 성국 씨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법이 네 아들이라고 해도 이젠 내가 네 아들로 안 키워. 다인아, 이제 아빠 없이 엄마랑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인사드려. 왜? 아빠 어디 가?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아빠. 다인아. 성국 씨도 극심한 분노에서 저지른 법정 싸움이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다인이를 아들로 품에 안는 순간 성국 씨도 세상 가장 행복해했던 진짜 아빠였으니까요.